아사히가 4년 동안 어떻게 싸우면서 투쟁해 왔는지 제가 미사를 드리면서 잠깐 보니까 여기 깃발을 보니까 깃발이 막 해져가지고 뜯어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. 그 정도로 길에서 네, 오랫동안 싸워오셨는데 그간의 과정들을 동영상으로 잠깐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 속에서 변화된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자리였네요. 그죠? 보시니까 어떠신가요? 어우, 참 뭉클한 것 같죠? 그리고 역시 노동자는 투쟁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되고 성장되고 하나가 되는 거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. 만세 만세 진실을 드려라!